깜짝 놀랐어. 내가 깜짝 놀랐어. 네? 내가 깜짝 놀랐어. 그렇지. 예, 문재인 대신해가지고. 깜짝 놀랄 말을 해니까. 예, 너무 놀라가지고. 오늘 모두 그래도 명색이 장모님이 제일 먼저 왔는데. 그럼요. 예, 장모님 오늘 못 들어주게. 옛날에 중국을 가도 중국을 넘나들어도 일반인이 가겠어. 장모님이 가야지. 너무 빨리 타고 광대하려면 애많이 썼네 다들. 예. 예. 다들 애많이 썼고 오늘 하루 고생한 게 1년이 편안하고 석삼년이 무탈하게 넘어가자는 거니까 그냥 눈이 다 찡그려져서 아주 10년은 들어갔어. 그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얼굴이 폈다 감았다 하더니 그래도 내일모레 돌아가서 거울 보면은 내가 이제 얼마나 얼굴이 편안해졌지. 그럼요. 얼굴색 돌게 또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렇지. 생각보다 몸 가벼울 테고. 예. 어쨌든 오늘 이정선 받으시고 첫째로 친구들마다 건강해야 돼. 그럼요. 5만원 아프기 치기지. 아무리 천금기 있으면 뭐해. 돈이 아무리 넘쳐나도 몸 아프면 다 소용을 드리고. 그냥 건강하자고 하는 게 건강하자고. 그래도 생각해보면 나한테 다 못한 말이 많아. 그럼요. 아무리 부부가 이래도 내가 혼자 몸을 삭히고 그거 얘기해봐야 피부를 실감을 못하고 아무리 알아듣는다고 해도 아까워서 안쓰러워서 오는 분이니까 그래도 그 생각하면은 여기까지 오고 잘했다 그러면 했을까. 예.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 수준이니까 내가 잘잘 되게 봤다.
어전하라고 시불상님 불상장군님 오셨다고 말씀을 해놓고도 이걸 안 뱉어놓을까 그래도 안 뱉으니 잘했지 야 뱉어놨으면 내가 이대로 못 넘어가지 그냥 뭐 까짓거 눈수도 안 나갔는데 뭐 작대 올라가도 뭐 발끝하나 상관없이 저기 근수 나가는 사람들이 문제지 모두 인정상하는데 시발되시고 세상에 별상이 뭔지 알고 떠들었을까 에? 몰라도 그냥 별상이라는 주소는 들어봤나 그래도 생각은 해봤나 그러니까 무당이지 인정상하는데 시발되시고 보름 듯이 받으셔서 정성떡이 필요하다고 하지 마. 네. 원래 별상님이 처음부터 저 칼을 차게 되고 칼날에 숨으시면 잔뜩 타는단 말이야 별상님. 그럼요. 내가 고기를 만지고 다음은 회사를 하니까 장모님이 먼저 오시고 별상님이 먼저 오시는 거지. 그러니 직업을 잘 선택한 건지 또 이 집에서 상무도 낳고 또 그렇게 알아달라는 양반이 먼저 앞을 서서 그럼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여기 우리도 이 시간 좀 쉬는 미식시 하자면 그쪽에서 나도 알아달라고 콧구멍을 부서 먹는 거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애쓴 만큼 보람있게 내가 받들어 놓아주
제일 먼저 나와, 제일 늦게 나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아, 너우나 같았고. 너우나 아니에요? 톱스타가 늦게 나와, 마지막에 나와. 아, 난 탑스타. 톱스타가 맨 마지막에 나와, 늦게 나와. 자, 마음대로 골라서. 삼촌 하세요. 아니 뭐 열고다 열고 보나 닫고 보나 어차피 볼 텐데 뭐 눈 감고 잡으면 되지 뭐. 그래 눈 감고 잡아봐. 내가 스스로 해 좀 괜찮아. 아까 그걸 외웠으면 똘똘이고. 아니 그랬어. 내가 그럼 복자 돌리기. 어? 흥차 돌리기. 흥차 돌리기. 자 옳지. 요요요요요요. 연두새. 제발. 내가 받들어도 아주 시. 연두새.
즐기다가 꼬맹이야 이제 빼먹을 뻔했다. 이 꼬맹이 말고 저 꼬맹이. 예.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우리 집 최고 묵은 나물인데. 예. 할머니가 온다 이놈아. 예. 좋아요. 아까 깃발 뽑는데 할머니가 벌써 온다 이거. 또 어떡하냐 할 수 없지. 지금 상황이 안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정상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도 어떡하니? 할머니 오는 만큼 너가 오늘 모두.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거 좋지만 경험자 말도 중요한 거야. 그렇죠. 실령님 말이 무서워요. 오늘 모두 정상하는데 시발 드시고 본데 시발 드셔서 정성 이사했어 꼬맹이는? 응. 안 했어요. 응? 근데 거기 먼저 뭐 왔다 갔다 한다더니 근데 뭐 한다더니 못 들어갔어? 예, 못 들어갔어요. 왜 거기 깨졌어? 아직 시끄러워요. 네? 시끄러워서 못 들어가서 그래 내가 보니까 이사 못 갈 것 같아서 예, 지금 뭐. 하는 얘기야. 내가 내일 하루씩 모레 가서 봐. 나도 해줄게. 그러다 내가 근데 이 양반들이 다들 어디 갔는데 뒤에 누가 땡겨.
땡겨요. 예, 땡겨. 어. 동경에 있는 은행이나 은행은 내가 다 털어가지고 왔는데 여기다가 아 내가 또 무당도 40년 넘게 하면서 내가 또 여기 제가 지금 처음 봤어요. 대감님 시로 입고 오니까 잊지 망원로 2만 원에 넣으세요. 응? 2만 원에 넣으세요. 잊지 2만 원짜리를 돈 많이 받아주시라고 시로에 확 들어가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짜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고. 아, 나도 언제 그렇게 해보나? 아, 그래서 겨우 이집만 모르려고 대감님 잘하고 계시네. 2만 원. 여기 잘하고 계시고 여기 계시고 오늘 예. 안 놓치고 받아봤으니까 거북이 이빨 막 많아요. 내가 받들어 놓아줘.